사마천의 학문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인 사마담한테 학문을 많이 이제 그 전해받은 거, 그 얘기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도가학파, 황생하고 유가학파, 원고생의 일대 이제 토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로 가죠. 세 번째까지 했죠. 그래서 치열한 토론을 한 거고요. 그 토론한 거는 여기에 나오고 황생하고 원고생의 논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논쟁으로 인해서 동종서라는 사람에 의해서 한나라의 통치 이념, 새로운 통치 이념이 탄생, 그게 유학입니다. 유학. 그 유학이 탄생하는데요. 이게 보시면 동종서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유학을 창조.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유가, 유가사상하고 거기에 충포, 천가무, 음양악설 이런 것들을 섞어서 새로 만든 학문이 유학입니다. 여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갖고 있는데요. 유가 따로 있습니다. 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학이 있고요. 유학은 공부하는 텍스트가 경전이죠. 13가지 경전입니다. 13가지 경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경학이라고 있습니다. 경학. 그 다음에 이 유학이 이제 거의 그 종교화 되죠. 그래서 유교라고요.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주자 때부터 새로운 신유학이 등장. 신유학이 등장하며, 그 다음에 중국 근대에 신유가가 등장. 이런 것들은요,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틀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틀려요. 완전 틀립니다. 유 다르고 유가 다르고 유학 다르고 경학, 그 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신유학, 신유교. 요거는 좀 지나면 여기 PPT에 있습니다. 그때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 이따가 하시죠. 쉬는 시간에 얼마든지 쉬는 시간에. 여기 유학을 만들면서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다양한 학문들을 다 없앴다기보다도 좀 중시를 안 하게 되죠. 그건 이제 파출맥가, 독존유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파출은 다 그냥 신경 안 쓰고 없애버리고 뭐 관심 안 두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백가는 수많은 학파들을 다 이제 별 볼 일 없이 하고요. 오로지 독존 유술, 오로지 유술, 유학만 존중하는 이제 시대가 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이때까지 계속 중국은 물론 여기 우리 한국,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까지 중국 문화권이라고 그러죠. 중국 문화권의 기본적인 사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이 들어갑니다. 이걸 중국 문화권이라고 그러고요. 이 중국 문화권의 공통 요소가
이번에 도쿄 대학교의 니시지마 사다오 선생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 여기 유아 불교 그 한자 윤력 이렇게 얘기하죠. 이 네 가지가 요 동양 문화권의 공통 요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이제 두 개 더 집어넣어가지고 과학기술 그 풍속습관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데 여기에 그 어디였습니까? 유학 이 동양 문화권의 이제 아주 핵심 그리고 공통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바로 이때부터 한나라 때 무제 때 동승사라는 사람이 황생하고 원고생의 한바탕 투쟁을 이제 겪으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통치 이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만들어놓은 게 유학이야.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이제 동양 문화권의 공통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한 것들은 사마천이 아버지 사마담한테 이제 교육을 받은 거고 이제 지금부터는 사마천이 이제 당대 한무제 전후로 해서 당대 고수들 대학자들한테 사사를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공안국한테요 고문상서를 이제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고문학으로 한대에 유행하던 예서체 말고 그 전시대에 유행하던 전서체 특히 진나라 때 유행하던 소전체 소전체로 쓰여진 어떤 책 주로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좌전, 상서, 세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마천 아버지 사마담이 이제 배웠죠. 근데 사마천도 공안부한테 이제 이 고문학, 고문 경학을 학습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서양학을 하려면 언어는 사실 도구예요. 어떤 도구를 배워야 되죠? 서양학을 하려면 서양학을 하려면 라틴어를 해야 됩니다. 이 라틴어는 잘 아시죠? 이탈리아 로마에 로마 근처에 있는 라티움족이라고 있습니다. 라티움족. 조그만 부족들이죠. 이 라티움족이 사용하던 언어가 라틴어예요. 이 로마가 로마 제국 때 이제 전 지중해 유럽하고 유럽까지 장악하면서 대략 한 중세 이후에 카톨릭에서 그 라틴어를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유행하고 있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초급 라틴어인가요? 이 책을 출판했는데 저자가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래서 저도 야 한국에서 서양학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라틴어 책 이게 이렇게 엄청난 부수로 팔렸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여튼 그러는데 이 서양학을 하려면 라틴어가 필수입니다. 그 반대면 동양학을 하려면 한문인데 한문을 안 하면 동양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한국의 이제 동양의 문화, 사학, 철학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좀 고대로 올라가는 그런 쪽은 좀 연구를 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문, 한자가 필요 없는 근현대 쪽에 이제 전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자가 안 되면 이제 이 동양화를 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럼 여기 공안국에 여기 이제 고문상서를 배웠죠?
공화국이라는 사람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공화국은요, 이게 동자의 십세손입니다. 십세손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그 공화국의 집에 벽장에서 발견된 그 한나라 이전의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상서, 예기, 뭐, 논어, 효경, 이런 책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요. 거기 주로 상서.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서경 있죠? 서경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의 선생이 복생이라는 사람이에요. 복생이라는 사람이고요. 복생의 제자가 고왕구이고, 고왕구의 제자가 사마천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복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마천 사기를 중심으로 논문을 한번 써놓은 게 있거든요.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시면 복생에 대한 제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전에 사마천의 그 출생지 할 때 사마천이 천생 용문이죠. 사마천은 용문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경목 화산지향, 그러니까 황하와 용문산의 양지바른 쪽에서 농사 짓고, 소 치고, 양 치고, 뭐, 이런 거 했고, 그쵸? 그리고 10세, 즉, 송고문 했다고 했습니다. 10살에 고문을 줄줄 외웠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주로 봤던 것들이 바로 그런 거. 그때 봤던 것들이 바로 이 고문상서입니다. 고문상서를 이제 주로 그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황국한테만 이제 공부를 배운 게 아니고 당시 왕족 대가라는 동중서라는 사람한테 공양 춘추를 배웠습니다. 요즘은 이 춘추에 대한 걸요 용어를 통일했어요. 춘추를 앞에 내세워요. 춘추 좌자, 춘추 공양자, 춘추 고장자 이런 식으로 용어를 통일했거든요. 옛날에는 통일이 안 돼서 이렇게 공양 춘추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금문학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문학은 한나라 때 유행하던 예서, 예서로 쓰여진 책이죠. 동중서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동중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요. 그 사람은 대단한 하여튼 그 사상가, 학문, 뭐 문학자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동안에 내려왔던 유가에다가 새로운 통치 이념들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요. 그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학을 만들었고요. 이 동중서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황권을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걸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죠. 왕의 어떤 권한을 신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에서 서양으로 얘기하면 중세에 뭐 루이 14세나 영국 제임스 1세 같은 이런 사람들 다 왕권 신수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대략 이때부터 이 한나라 때부터 진나라 도장에는 진나라 때부터 황제가 찍는 이제 그 우리말로 뭐라 옥새라 그러죠. 그 이제 황제 도장에는요 꼭 유난이 들어가요. 받았단 말이에요. 천명을 하늘로부터.
도장에, 황제 도장에 이렇게. 이 도장은요, 진시황의 도장입니다. 진시황. 진시황 황제 도장. 황제의, 우리말로 뭐라고요? 어보? 어세? 옥세는요, 옥으로 만들었을 때만 옥세예요. 근데 중국의 황제 도장은 옥으로 만들지 않고요. 이, 이거예요. 이게 도장이 있으면 위에 이런 손잡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재료가 달라요. 다르고요. 근데 하여튼, 진시황의 도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명어천, 기수영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장이 나,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은 사람으로 기수, 백성들을 평안하게 오래 살게 해주고 국가를 영원히 창성하게 해준다라는 이 도장이에요. 근데 도장에는 진시황 때 나오지만 그 다음에 황제가 그 발행하는 조서 같은데요. 시작은 다 이거예요. 시작은 수명같이. 한나라 때. 그래서 당시 황제는요, 거의 신하고 같은 거죠. 특히 한무제는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천감서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하고 땅에 있는 나하고 같은 서로 기가 감응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 흉년이 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최고 통치자가 당해요. 근데 이때부터는 최고 통치자는 당하지 않아요. 누가 당해요? 그 밑에 있는 승상이나 이런 사람들. 요즘 말로 희생양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뭐 대통령이 잘못해도 책임은 누가 져요? 국무총리가 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동중서가 얘기하는 천인감문이에요. 이제 잘한 거는 황제 덕이다. 근데 못한 거는 밑에 있는 이제 애들 덕이죠. 이런 천인감문론이 이제 후대에 오면서 풍수지리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풍수지리에는 동기감응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기운이 있는 것들은 서로 응한단 말이에요. 서로 주고받고 한다. 그래서 풍수지리 잘 아시죠? 뭐 이렇게 음태경태 이런 얘기들 아시고요. 조상을 이제 그 묻으면 매장하면 그 조상의 기운이 후손한테 간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풍수지리도 여러 학설이 많습니다. 일단 돌아가신 분은 별거다.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도 화장하면 감흥하지 않는다. 또 화장해도 감흥한다. 하여튼 뭐 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제일 재밌는 거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모택동 아시죠? 모택동. 모택동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좀 요즘 말로 뭐 이렇게 노름하고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요 자리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용맥이라는 데가 놓으시고요. 용맥 그 자리, 해룡 입수라 그래가지고 뒤에 이렇게 산이 있고 앞에 이 산줄기가 딱 오면서 이렇게 조금 높아졌다가 다시 깔아놓고 여기 이제 저수지가 있고 그래서 용이 여기 능선을 타고 싹 이렇게 오다가 싹 이렇게 오므라 뭐라 그래 평탄하게 쑥 오다가 좀 견도같이 있다고요. 앞에 이제 저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룡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자리에 묘를 썼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묘를 써가지고 이제 호사가들이 얘기해요. 그 손자태 모택동이가
전화를 주는 자는 이제 뭐 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전쟁 때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모택동하고 장제스가 서로 전투할 때요. 장제석이가 이랬어요. 야, 저 공산당의 우두머리 모택동 저놈을 좀 어떻게 해라. 그지 밑에 애들이 할아버지 묘가 정말 천하제일 명당입니다. 그걸 파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모택동이가 그 말을 듣고요. 부하를 보내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묘를 깎아버려요. 이렇게 된 걸 없애버려요. 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렇게 없앤 걸 뭐라고요? 묘. 이렇게 있는 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깎아버려요. 이렇게 못 참게. 그래갖고 장계수의 부하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데 도무지 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 세 번. 장제스가 세 번이나 가서, 야, 모태동처럼 할아버지 묘 깎아버려. 다 파헤쳐라. 근데 세 번을 갔는데도 못 찾아. 그래서 그 파헤쳐지는 그런 위기를 이제 넘어서고, 모태동이가 천하의 주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보다 모택동이는요, 그 할아버지 몇 자리 그거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모택동은 자치통감. 사마천의 사기가 52만 자예요. 자치통감은 300만 자예요. 거의 6배를 됩니다. 이 자치통감을 그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정권을 잡고 나서도 총 17번을 했어요. 자치통감을 17번을 읽어가지고요. 모택동이 글, 문장, 실력, 뭐 대중연설 엄청나. 누구라도 모택동의 말만 연설만 한번 들으면 다 그 사람의 팬이 될 정도. 그 다음에 모택동이가 글을 써서 각 이하 당원들한테 보내는 글은요. 기가 막히게 명문이래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저 자치통감을 17번을 그러니까 그때 모택동이가 어릴 때 자치통감을 두 번을 딱 읽고 두 번 완독한 다음에 아 내가 큰 꿈을 가져도 되겠구나 라고 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과거시험 또는 황태자들 마지막 단계 공부하는 게 뭐라고요? 자치통감하고 또 그 후에 통감이 끝나면 사기를 본다. 두 번만 보면 모택, 마조동 말대로 두 번만 보면 뭐가 꿈틀거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 여담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의 다섯 가지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 사마천의 학문은요, 가, 집에서는 아버지한테, 사마담한테 좀 이제 공부를 했죠. 그 중에 영향을 많이 끼친 게 도가사상하고요, 유가사상. 사마천 사기를 읽다 보면, 특히 열정 같은 때 읽다 보면요, 좀 황당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무슨 뭐, 구름을 타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은 도가의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의 영향을 받은 건 주로 춘추. 춘추에서도 좌전, 춘추 좌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마천이 한 분 그렇고요. 그 다음 자기 스스로 아버지한테 받은 거 말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거는 유학의 인정. 이제 유학이에요. 이때부터 동중서한테 공부를 배운 다음부터 유학의 인정. 그 다음에 분열을 반대하는 대일통사상.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되게 이렇게 생각해요. 통일은 좋고 분열은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중국 역사상 문화가 찬란히 꽃피우고 그 다음에 영토가 넓어진 시대는요. 다 분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합. 통일한 지 오래되면 합국, 필, 분이고
필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분구 분열한 지 오래되면 필합이라 싹 쳐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이제 오랫동안 나눠졌죠.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합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분열됐을 때 남쪽과 북쪽이 분열됐을 때 오히려 문화나 영토적으로 많이 이제 확장이 돼요. 그래서 합해지고요. 그래서 중국 역사, 5000년 역사에서 분열 시대에 오히려 문화가 제일 많이 꽃피우고요. 영토도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일동사상하고 천인감화가 있어요. 그래서 동종서의 이념을 대폭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요. 사기를 두부 작성해요. 비단에다가 작성합니다. 비단에다가 원래 두부 작성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두부를 작성해서 한 분은 궁중에, 궁중의 도서관에 보관하고 한 분은 집에 가지라. 근데 궁중에 보관된 이 사마치의 사기는요, 누구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내용이 불손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금서였습니다. 금서. 근데 하여튼 자기 집에 가지고 왔던 것들이 사마천의 외손자에 의해서 이제 전해지기 시작을 하죠. 여기요. 사마천이 아버지한테 받은 두 가지 사상, 도가사상하고 유가사상의 핵심을 제가 정리를 해서 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가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천지인 삼재사상. 그 다음 도가에서는 사대라고 하고 있죠.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요. 요 네 가지를 도가에서는 사대. 그래서 유가의 삼재, 도가의 사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딱 구별되어 봐요. 유가에서 얘기하는 천지인, 이거 하고, 도가에서 얘기하는 인, 지, 천, 도. 끝에 마무리, 자연. 이게 다 자연으로 돌아. 사대. 이게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근거는요. 주역의 설계편을 보면, 이건 도가의 사상. 아니, 유가의 사상이죠. 입천지도. 하늘의 도를 세우려면, 확립하려면, 뭐가 있어요? 왈, 음여양이다. 음하고 양이다. 하늘의 도리를 설명하려면 음양의 도리를 모르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럼 두 번째, 입지지도. 땅의 도리를 확립하려면 왈, 유여강이다. 부드러움과 강한 거다. 산, 바위 이런 거는 강한 거잖아요. 식물, 풀, 뭐 이런 거는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유하고 강을 그런 원리를 알아야 땅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입인지도. 사람의 도리를 확립하려면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왈, 임, 여, 의다. 임과 의. 그래서 임과 의가 없으면 뭐라고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욕할 때 그러잖아요. 야, 이 개보다 못한 놈아, 또는 뭐 개 같은 놈아 그러잖아요. 이게 암호를 하면 불려 축생이라는 거예요. 동물만도 못한 놈. 그래서 이게 바로 유가에서 얘기하는 천지인. 이걸 삼재라 그랬죠. 하상주는 삼대라 그랬죠. 그다음에 도가에서 얘기하는 도덕경, 도덕경 25장.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 그 뭐야, 도가의 경전을 노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돼. 고고학적으로 그런 무덤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노자라는 말은 없어요. 다 도덕경이래요. 이렇게. 그리고 이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무덤에서 나온 건 덕경이 앞에 있어요. 책을 편집할, 물론 책이 아니고 대나무 쪼가리로 한 거죠. 그게 위에 있는 게 덕경이에요. 아래에 있는 게 도경이에요. 그래서 덕도경이 맞아요. 덕도경이 맞는데 후한 말기 위진 초기에 왕필이라는 대학자가 노자 그렇게 해놓고 장도 순서도 정해놓고 이렇게 해서 된 건데 이미 바뀐 지 30년이 넘어요. 그래서 그 도가의 경전을 노자라 그러지 마세요. 도덕경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 도덕경 25장에 보면 인복지 사람은 땅의 어떤 그런 순환한 도리 이런 걸 본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땅은 하늘의 어떤 순환한 운행하는 도리를 본받고 그다음에 하늘은 도의 어떤 원리를 본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도는 자연을 본받으라고 이 네 가지가 사대예요. 육아의 삼재, 도가의 사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거기. 여기 보세요. 육아에서는 도를 뭐라 그러냐면 노로석이라는 책에 보면 도라는 것은 무지칭이다. 그것을 일컬을 만한 뭐가 없어.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무불통이야. 근데 이게 두루두루 통하지 않은 바도 없어. 뭐라고 딱 이름을 짓기도 뭐한데 이게 또 다 걸리지 않은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불리하다. 또 이게 말미암지 않은 게 없어. 다 이것으로부터 와. 다 도로부터 온다. 다 이게. 그 다음에 황지활도. 그래서 그냥 억지로 얘기하면 그걸 도다 이거야. 도. 이건 어떻게 적연 무체다. 아주 고루하고 정막하고 이렇게 하고 무체 형체가 없어. 형체가 없는 건데 이걸 어떻게 불가 위상 불가 돌 위상 모양 틀 형체 이런 걸 정립해 주기가 불가능. 그 요가 핵심 뭐예요? 그 육아에서 돈은 뭐라 그래? 야 사기치지 마. 근데 아 이거 참 형체도 없고 막 뭐하기도 하고 곤란한 거야. 근데 겉으로는 야 사기치지 마. 도가 뭔데? 도가 뭐야?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름 짓기는 뭐하지만 말미암 알 수도 없고 또 형체를 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그 뭔가 이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가에서 사대를 사람은 땅의 어떤 운행하는 법칙 원리를 본받아야 되는 거죠. 도덕경 7장에 뭐라고 해요? 후기신이면 신설하고 외기신이면 신조한다 그래서 땅이라는 게 어때요? 땅이라는 게 땅이 잘난 척 하나요? 내가 너희들 곡식들 다 자라게 하고 바위 산들 다 하고 뭐 자기 이런 거 내세우나요? 땅은 절대 내세우지 않아. 제 호가 바로 이거예요. 후기신이면 신설하고 외기신이면 신설한다 그랬죠? 여기 후자하고 외자를 따가지고요. 제 호를 그래서 제 호가 후외 김영한 글자. 근데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넌 뭘 그렇게 세상 살면서 후회할 일을 많이 했냐라고 그러죠. 그래서 후회가 아니고 후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후기신이면 신설한다 그랬잖아. 앞에 나서지 않아요. 나설 필요 없죠. 나서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앞에 내세우게 해주죠. 그 다음 외계신이면 어떤 돈, 뭐 먹을 거, 뭐 여자, 뭐 이런 욕망을 차지하려고 나서지 않아요. 그냥 빠져요. 빠져있어요. 빠져있으면 어떻게 해요? 외계신이면 신존한다 그러죠. 목숨 부지해요. 목숨 부지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뭐 잘난 체하지도 않지만 남하고 시비거리 만들지도 않고 남 특별히 비평하지도 않아. 그냥 정,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 얘기하지 시비거리 안 만들. 왜? 시비거리 만들면 사람들은 어때요? 다 자기 잘났잖아요.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활 쏴요. 그럼 내가 내 할 일 하기도 바쁜데 남이 공격하고 비판하면 그거 다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에너지 여기다 낭비해? 이거 안 해. 그냥 조용히 사.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땅은 하늘에 운행하는 원칙을 배워야 된다. 도덕교 7장 있죠. 천지 불자생이고 그래서 고능장생이다. 하늘과 땅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생겨나지 않았어. 보세요. 하늘 땅이 뭐 자기 이익을 위해 생겨났냐? 그냥 생긴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능장생. 그렇기 때문에 능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하늘은 또 어때요? 하늘은 도를 본받아야 돼. 도덕경 37장에 무의의 부분이다. 억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하지 않는 것도 없어. 이건 뭐라고요? 이거 지난번에 했잖아. 한나라 초기에 한고조, 해제, 경제, 문제, 경제 이 4대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 전 왕조 진시황 때 아주 질린 거야. 너무 법률이 가혹하고 이러니까 그 질린 거에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걸 한나라 때 4대 동안 완전히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곧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생활 철학이 되고 정치하는 사람은 통치 이념이 되는 거야. 건드리지 마. 야, 봐줘, 봐줘. 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약법 3장. 법으로 부족한 건 세 가지 밖에 없어. 죽인 놈 죽이고, 상해한 놈 상해하고, 훔친 놈 배상해줘. 그 나머지는 다 캐사라 세라 봐줬다. 이게 무의예요. 이게. 이걸 굳이 사람한테 하려면 좀 힘들고요. 동물을 지난번에 얘기했죠? 시골에 집에, 시골에 가보세요. 집집마다 개를 키우는데 왜 다 목줄을 내놨어요? 그럼 시골에서 개를 키우는 그 맛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할머니 왜 개를 이렇게 묶어놔요? 마당도 넓은데? 이렇게 하면 얘가 나가서 뭐 똥 싸고 짐 싸고 다른 농작물 다 해치고 뭐 짝짓기 하고 뭐 하여튼 뭐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묶어놓는 건 무의가 아니고 인위죠. 인위. 그 무의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 울타리 안에서만이라도 풀어놔버려. 그래야 개 키우는 맛이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무의하면 무불이 되는 거죠. 내가 개를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우리 개 목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태가 돼. 됐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 도는 자연을 본받아야 돼. 자연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은 자연이연이에요. 정말로 쯔란얼라라.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쯔란얼라라. 이 자연은요, 영어의 네이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전에 보다가 뭐 자연 나오면 뭐 자연이 이렇게 기원해서 이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자연이 네이처가 아니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스님들이 얘기하는 대자유인 이런 거. 아무데도 바람에도 물에도 거칠 것 없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대자유. 이게 자유. 그래서 인위적인 속박이 없는. 그래서 사바천의 그 사기 다섯 가지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 얘기해 줬고요. 지금부터 이게 유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죠? 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한 거의 오늘까지, 빨리 하면 오늘까지 이거 PPT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 원전 들어갑니다. 오늘 들어갔는데,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끔 지금 밑바탕을 여러분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한테 질문 있으면 제 메일이나 카톡 문자로 언제든지 보내세요. 물론 제가 카톡을 하루에 세 번밖에 안 봐요. 그래서 오전 11시에 한번 보고 오후 5시에 한번 보고 저녁 10시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답장은 좀 늦을 수 있지만 꼭 답장해드립니다. 꼭 제가 답장해드리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 진도 안 나가는 거. 저 교수님 4개 한다는데 왜 4개 안 나가지? 방문 실력이 없나?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유라는 사람은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인데 일종의 직업 집단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요즘 말로 하면 장례 지도사. 상가집에 가서 상 차리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거 곡하는 거 하고 뭐 이런 거 지도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유예요. 이 유들이 춘추 정부에 들어오면 세상이 개판이잖아. 그러니까 정유점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썰던 놈이 전쟁에 나가서 해갖고 갑자기 장군이 되고 또 뭐 장군 조그만 나라 군주가 전쟁에 져갖고 막 또 노비가 되고 이런 공자가 얘기하는 서열 차례 이렇게 완전히 뒤 엉망진창이 된 시대가 춘추 그 중에서도 전국시대 죽는 사람도 많잖아. 그러니까 저런 직업의 장례 지도사들이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지식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학파를 만들어. 그게 유가예요. 유가. 됐습니까? 왜 공자가 예 말고 왜 공자가 예의 음악에 박냐고요. 왜 예의와 음악의 도사예요. 왜 공자가. 공자가 막 뭐하는 사람이에요. 공자. 공자 아버지 흘. 공자는 아버지한테 어떤 그 뭐랄까 아버지의 교육을 잘 못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공자 아버지는 성이 공씨가 아니래.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이 뭐예요? 숙량이래. 숙량이래. 숙량. 쩝쩝이죠. 공자 아버지도 공이에요. 공 이름이 흐리고요. 숙량은 자예요. 자. 자. 공자 아버지가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퇴역 군인이에요. 퇴역 군인. 그 당시 여러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70을 살면 엄청 장수하고 우리 해방 뭐야 1900 제 태어나기 오전만 해도 대략 한 50대면 다 죽지 않았나요? 60 환갑해 줬잖아요. 2500년 전에 70을 살 퇴역군이. 그 다음 엄마 여러분 잘 아시죠? 공자 엄마 16살에 무당이에요. 무당. 새끼 무당. 새끼 무당 뭐하는 사람이에요? 예의 밝은 사람이에요. 사람 죽으면 곡은 아이고 뭐 아이고 세 번 하고 조그맣게 아이 뭐 이런 거에 아주 도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공자가 바로 유라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대통령 사람들이에요. 그 예의 밝은 거죠. 그래서 공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예. 예는 뭐라고요? 제가 한 번에.
듣기 봉래 위 인사자 예예 차례 지키는 거 차례 뭐야 임금이면 임금답게 군군 신하는 신하답게 신신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부부 이런 틀을 지키는 게 예예요. 틀을 안 지키면 난리가 나. 그래서 죽은 사람도 어떻게 재우가 죽으면 절을 몇 번 하고 뭐 대부가 죽으면 몇 번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전부 그게 다 돼 있어. 그런 예에 아주 밝은 사람이 공자. 그럼 옛날에 예의만 하나요? 같이 음악이 필수죠. 음악 약간 이제 그러니까 공자가 자연히 예와 악의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집단들이 공자를 유가학파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집단들이 자기네 직업 집단하고 연관 있는 공자를 추앙해서 유가의 시조로 만든 거예요. 유가 공자가 창시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요. 그 유가는 이제 공자와 맹자를 대표하면 바로 이런 거. 인류의 지신 충성으로 도덕으로 교화하고. 제가 시간 했잖아.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돼. 사람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공무원 시험, 면접 시험에 이제 면접을 하러 왔는데, 우리 이러잖아요. 공무원 시험 1차, 2차, 부터 3차 면접에 큰 점수 없어요. 우리가 물어보죠. 당신은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까? 나 이런 애들 봤어요. 이런 애들. 그때 뭐라 그러죠? 안 잘리잖아. 제가 면접하다가요. 밑에 내려서 한방 군밤 때려주고 싶다. 그때 그랬어요. 공무원이라도 돈 문제 걸리고 여자 문제 걸리고 잘리는데 그랬더니 안 하면 되죠. 말이라도요. 빈말이라도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제가 뭔가 해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요즘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하죠. 딱 하나만 보면 알아요. 뭘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해야죠? 대통령을 해서 뭘 하려고 그 사람은 엑스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다시 들어가보면 그래서 여기 그런 것들 아까 얘기했죠? 유학이요. 유학은 다른 말로 경학이라고 그래요. 왜? 유학하는 사람들이 아까 유학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동중서가. 왜? 한무제의 국가통치 이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거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걸 섞어서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내긴 정말 어려워요. 뭐 코카콜라 같이 세상에 없던 거, 뚝 떨어지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이 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있던 걸 짜짓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그리고 공부는 어떻게 해요? 13가지 경전을 봐라. 한국은 사서 3경 또는 사서 5경. 독서량이 좀 적죠. 왜? 책이 귀하잖아요. 책이. 아까 모택동 보세요. 시골에서 책을 못 사잖아요. 근데 우연히 구한 자치통감 한 제를 가지고 그냥 씹어먹는 거예요. 그냥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게 모택동이라는 시골 어린 소년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이렇게 해서 동중사라는 사람이 충조 집어넣고요. 황권신수자, 도가사사, 음양가, 삼가모사 이런 거 다 집어넣고요. 통치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군주한테는
충성을, 부모한테는 효를, 주변 사람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한테만 하는 건 효, 주변 사람한테 하면 인. 그게 많이 식물, 동물에까지 퍼치면 더.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자기 엄마, 아버지가 생각하면 효. 친구 엄마, 아버지도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이 하면 인하, 인하다, 너, 인해. 그 다음에 친구 엄마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동작구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열과 성을 다하고 산책하면서 풀 하나,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도 대화할 정도로 덕이 있다. 이 정도가. 그거 예를 아까 뭐라 그랬죠? 차례를 지키는 차례. 우리말로 뭐라? 주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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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지 요즘은 어떻게 해요? 아, 저 친구 참 예의가 있어. 그건 뭐야? 상대를 편안하게 해준다. 일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하고 오히려 지가 이렇게 하는 거. 그, 예.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예. 자, 보세요. 제가 집에 쉬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우리 집에 방문했어. 제가 막 머리도 이러고 막 이러고 있다가 당황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리 전화해서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기 전에 다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태를 편하게 해주는 게 순서 지키면서 어른이면 어른, 애기면 애기. 순서 지키면서 상대를 편하게 해주기. 그래서 이게 파출될까? 수많은 학파들 다 없애버려. 다 공부하지 마. 오로지 유술만, 유학만 존중해. 다른 말로 파출될까? 표착, 육경. 육경만 또 하나. 추명공시. 억출될까? 공시, 공자죠. 공자의 그런 것들만 받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종교화까지 되는 거예요. 종교는 아니에요. 종교화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학사상을 최고의 신앙으로 여기는 거예요. 언제? 당나라 때. 당나라 태종 때 당태종이 매주 과외 공부를 해요. 유학, 도학, 유학, 그 다음에 도학, 불가학. 요 스승들을 불러다가 매주 공부를 하는데, 당태종이 모르겠어요. 실수를 했는지, 뭐 알고 했는지, 삼교가 병진하라 그랬습니다. 삼교 스승들이 한꺼번에 들어와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유학이 유교로 됐거든요. 그게 뭐예요? 당나라 때 오면 이미 유학사상이 통치의 최고 신앙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의 황제, 천자는 최고 신앙 중에 교주 같은 거, 거역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이때 유교라고 해요. 그것도 쭉 내려와요. 그러다 이제 여기 신유학, 송나라 때 오면 주자라는 아주 걸출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죠. 서울에 여기 종로 2가 인사동 그쪽에 아주 고절하시는 분들 몇 팀 있는데 요즘은 유행인가 봐요. 주자를 막 열심히 까요. 그 주자를 그렇게 깔 정도 학문이 되나요? 하여튼 엄청난 사람이에요. 사람.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면서 어떻게 해요? 불교사상. 도가사상 다 받아들여요. 지금요 중국어를 조금 하는 사람이면 주자 집회 있죠. 주자가 유가경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술술 익혀요. 이게 왜? 불교의 어떤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중국말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구마라집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 백성들이 알기 쉬운 문체로 번역을 해요. 현대 중국어가 바로 누구나 배울 수 있게끔 하는 쉬운 중국어책이에요. 현대 중국어를 좀 하면요. 주자 집회, 어? 이거 중국어 같은데 하고 막 넘어가. 다시 얘기하면 주자가 공부를 무지무지한 사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공부를 한 사람. 그 주자가 불교사상하고 도가 이런 걸 만들어내서 그동안의 유학을 완전히 뭐라 그래요? 뒤집어버려. 완전 뒤집어버려. 그게 신유학이에요. 그 사회들이 New Confucianism이라고 해요. 새로운 유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또 이거 이걸 다 들어가요. 그래서 주자는 인간 본성을 어떤 일이다 그래요. 요 밑에 거 좀 보실래요? 주자, 신유학, 성리학, 도학, 이학, 소학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 보셔야 되는데 책이 없어요. 여기 없지 않나요? 아, 물도 있나? 여기 다 같은 말. 이건 뭐예요? 그동안의 유학은요, 공자, 맹자 이후의 유학은 개인의 수양 이거만 했어요. 거기다 동중서 이후에 충, 서, 삼강, 오상, 오륜, 오상 이런 것들 들어가요. 근데 주자는 이때 어떻게 해요? 개인뿐만 아니라 하늘의 원리까지 집어넣어버려요. 그 성리학이 뭐예요? 성, 인간 본성. 본성의 성, 우주천리, 우주의 법칙, 태양계, 천문 이렇게 돌아가는 법칙, 이거 앞에서 성리학이야. 이게 성리학. 이게 주자학이고, 이게 성학이고, 이게 이학이고, 이게 도학이고, 이게 거의 다 같은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은요, 얼마나 도덕적이냐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더냐. 부부간의 어떤 그런 뭐 관계하는 것조차도 아주 그냥 뭐 어떤 뭐라 그래? 하여튼 좀 하여튼 그렇게 보는 좀 설명을 잘못하겠는데 하여튼 좀 아주 도덕적이에요. 근데 사실 안 그런 또 유학자들이 엄청 많죠. 원래 도덕적인 학문을 배워가지고 도덕적이 돼야 되는데 비도덕적인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간만 취급하다가 이제 우주까지 취급한 게 바로 주자예요. 우주까지 취급하면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 요즘같이 뭐 백과사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 그 다음에요. 여기. 그 다음에 신유가라고 그래요. 이건 중국 근대에 들어왔어요. 1846년 아편 전쟁. 중국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해서 빵! 졌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세계 최고인 줄 알았어요. 서양 애들은 뭐야? 양꾸이즈라고 해요. 서양 귀신이에요, 서양 귀신. 서양 양귀자, 귀신. 양꾸이즈라고 해요. 서양 귀신이라고 여겼던 아주 야만인 이렇게 봤던 영국한테 한 방에 날아갑니다. 대포 한 방에. 그리고 중국 애들이 깨는 거죠. 야, 쟤들이 왜 이렇게 강해? 깨는 거예요. 그 서양을 서양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보세요.
전통 육아에다가 서양 학문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둘이서 회통을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그 우리 말로 뭐예요?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고요, 화학적 결합을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로 A 문화 플러스 B 문화가 섞여서 C 문화로 완전히 나오는 새로. 그게 신유가예요.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장지동이죠. 중채서요. 중국 걸 근본으로 하고. 그럼 중국의 뭐야? 유학이에요, 유학. 유학을 근본으로 하고. 서양 걸 용, 실용으로 하잖아요. 장지동이가 이 말을 하니까 한국에서 동학하시는 분들이 동도서를 동학을 도로 하고, 아까 도 얘기했어요, 도. 동학을 도로 하고, 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름 지을 수는 없지만, 모든 것에 통하고, 모든 것에 말미암는 거란 말이에요. 서양 걸 기, 도로 쓰자. 그랬더니, 일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가 끝나면서, 일본의 근대파들이 화, 혼, 양제를. 화, 일본 것. 일본 것을 혼으로 삼고, 양, 서양 것을 어떤 기술로 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중, 일, 삼국이 1840년 이후, 19세기 중반기 이후로 근대화에 들어가요. 그 근대화로 들어갈 때 중심 사상이 바로 신, 유, 그 다음에 이 신유가에다가 중국 공산주의 공산당 애들이 사회의 마르크스주의, 막스주의를 섞어버려그 다음에 막스만 섞는 게 아니고요, 유럽의 레바이트 자유주의도 섞어버려. 그래서 만들어놓은 게 거기 신유학이에요. 요 후에 송나라 때 주자하고 또 다른 신. 대체 이게 여기 육아에다가 마르크스주의에다가 서방자본주의. 지금 어떻게 해요? 중국 공산주의를 해외 수출해요. 봐요. 그냥 볼까요? 자, 유럽에 유럽의 공산주의는 뭐예요? 노동자 중심, 노동자 중심. 이거를 모택동이 받아들여갖고 중국식 공산주의를 만든 거 아니에요? 중국식 공산주의는 뭐야? 주도세력이 노무인이에요, 노무인. 그래서 중국식 공산주의를 페전트 농민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농민민주주의를 이걸 다시 또 수출해. 월남에, 베트남에 수출해요. 그래서 베트남에 호치민 있죠?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월남식 사회주의라고. 그래서 이거는 노동자 중심에서 죽어가면서 농민 중심으로. 전쟁도 어떻게 해요? 전쟁도. 얘들은 뭐 전차전 보병전 하지만 얘들은 어떻게 해요? 게릴라잖아. 그래서 중국의 게릴라들, 베트남의 게릴라들이 프랑스하고 전쟁해서, 미국하고 전쟁해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게 달라요. 이런 걸 알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거, 도미노 이론에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많은 조치들을 했잖아요. 저는 가능한 정책이 아닙니다. 정치, 종교, 차별적인 얘기, 남녀차별, 뭐 장애, 뭐 이런 차별 그런 얘기 안 해요. 많은 조치가 이루어져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 봐요. 같은 거 같은 것도 달라요. 하물며 철학하는 사람들이 쓴 책에도 보면요. 어디는 육아, 어디는 유아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분명히 시대가 있어요. 시대가.
여기 화산주 그 다음에 춘추전국 한나라 때 당나라 때 송나라 때 중국 근대 중국 최근세 시대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이렇게 개념 정리가 안 되면 공부가 안 돼요. 진도가 안 나가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세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 이 주자학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 한국에도 여기 심학이라고요. 육구연 왕수 왕양명 양명학이라고 그러죠. 여기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국의 양명학파가 주자학파들의 어떤 단합 핍박에 못 이겨가지고 일본으로 가요. 일본은 양명학을 받아들어서 근대에 유럽하고 똑같아져. 우리는 양명학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일부가 정제도가 강화도로 도망가면 피난 거야. 강화도에서 조금만 서원 열고 정제도 호가 하곡이에요. 하곡학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한국 근대 정인보 선생 아시죠? 거기 강화학파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그분이. 근데 문제는 이 주자하는 사람들이 양명학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여요? 사문난적으로 죽여. 이거 무시무시한 말이야. 아, 예. 여기 사문난적까지 하시죠. 지금 한 시 3시 5분이니까 사문난적까지 하고 오시죠. 말은요, 주작을 하는 사람들이 주작 안 하는 나머지 사람들을 제거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차별적인 말. 더 쉽게 얘기하면 주류 세력이 비주류 세력을 제거할 때 쓰는 아주 무서운. 근데 제가 이 사문난적에 이렇게 다른 책들 이렇게 봤는데 이것도 해석이 안 돼, 쟤도. 답답해요. 이거 사람 그냥 됐어야 됐어, 이거. 이거 무는 거야. 이게. 공부하는 사람. 어디 나와요? 출전이 어디야? 아니,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공부 못했잖아요. 못했는데 대만 대학 가서 저는 어릴 때 한문학을 하고 뭐 이런 신식 공부 잘 못했어요. 영어 수학 이런 거 잘 못했어요. 나중에 그냥 뭐예요? 그냥 매일 끊임없이 막 답을 했는데 대만 대학 있을 때 공부 이렇게 하는 거 배웠어요. 그럼 사는 뭐고, 무는 뭐고, 나는 뭐고, 저건 뭐고 이 말이 어디서 나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책에서, 처음에 나온 그 책에서는 어떻게 쓰였어? 이걸 알아야 될 거야. 그럼 누가 사문난적이 뭐야? 사문난적이지 뭐야? 이건 아니죠. 논어 자한편에 사문이 나와요. 사문. 퉁쳐보면 뭐예요? 이 문인들 또는 이 공부하는 사대부들. 이런 얘기야. 됐죠? 여기까지는 됐죠? 난적은 뭐야, 난적? 난적은 난, 신, 적. 이거의 준말이에요, 준말. 난, 신, 적, 자의 준말. 이건 어디서 나와? 이, 난적, 난, 신, 적, 자의 준말. 이거 어디서 나와? 인자. 동문고
과해라. 그럼 이제 알았어. 아, 어, 그래? 알았어. 그럼 난식은 뭐야, 난식. 임금과 신하 관계를, 임금과 신하의 도리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 이게 뭐 하는 사람이야? 불충한 사람이죠. 충성하라 그랬는데,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행히 그렇잖아요. 제가 신하면 황제 모실 때 어떻게 모셔요, 황제를? 시, 군. 임금을 모실 때는 어떻게 해? 여, 시, 호. 호랑이 모시듯이 해야 된단 말이야. 응? 아버지 모실 때 어떻게 해? 아버지 모실 때도 아버지, 시, 부를 어떻게 해? 시, 호 해야 돼. 아니,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정말 최고죠. 왜 최고야? 집안에서 그냥, 기침 한마디만 하면 온 집안이 조용해져. 그럼 뭐, 호랑이 모실 때. 아, 참, 잡혀먹잖아요. 그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거죠. 부추어야 돼. 됐죠? 그럼 이걸 뭘로 걸어? 뭘 걸어야 될 거 아니야? 너 행동이 나빠. 자식, 너 벌 좀 받아야 돼. 근거는요? 그 벌을 뭘로 걸어? 대역죄로 걸어. 불충한 사람은 이건 뭐 한 말이 없지. 대역죄로 걸어.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적자는 뭐야? 이건 임금신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그런 윤리 강상을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뭐야? 불효한는 거죠. 불효한는 어떻게 해? 형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불효한는 거. 지금 중국에서 보세요. 현재 중국에서 중국 애들이 얼마나 싸가지 없으면 뭐야? 세금, 효도세 같은 효도세. 한 달 한 번씩 부모한테 전화하고 한 달 한 번씩 자기 수입이 얼마를 부모한테 용돈으로 드려야 돼. 안 그러면 효도, 뭐야? 불효죄에 걸려. 불효죄. 세상 그렇게 됐어, 지금. 불효하는 놈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불려 축생이야. 짐승맛도 못하는 것도. 그게 어떻게 해? 나성리하게, 이쪽에 양명하게, 이놈들을 한 방에 가는 게 사문난적에. 이러면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이 프레임에 걸려버리면요. 방법이 없어. 그게 대표적으로 누가 살아요? 송시열. 물론 송시열 전에 살인파들, 조광족, 뭐 이런 사람들이 딜의 사문난적. 송시열이가 자기 적들, 윤슈, 그 다음에 미수 허머, 그 다음에 고산 윤선도, 이런 사람들 다 사문난적으로 보라고. 그래갖고 제거하고, 역모로 죽이고, 쫓아내고.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다가요, 이 사문난적이라는 말이 조선시대 끝까지 와요.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어땠어요? 우리 할아버지, 뭐 아버지 어른들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다 죽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른들이 옛날에 아랫사람들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고 그냥 좋습니다. 그때 쓰는 말, 어른들이 쓰는 말이 무식한 것들. 이 한마디면 다 날라가요. 왜? 자기는 배웠어. 그 아버지는 못 배웠어. 문명이 높잖아요. 문자 기득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문자 기득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한이 맺히잖아. 그 사람들이 그 새끼들, 그 자식들한테 뭐래? 공부해라. 공부해라. 맨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문자 기득권. 강남의 백화점에 오전 11시쯤 가면, 뭐야? 그 뭐라 그래? 아침 겸 점심 뭐라 그래? 생각이 안 나. 아, 브런치. 이리 가서, 아이, 머리가. 그 브런치 드시러 오시는 아줌마들 모여서 얘기하는데요. 나는 여기가 미국인 건 줄 알아.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써? 그 아침에 대화가 왜 이렇게 영어를, 브런치 먹으면서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는지. 그냥 문자, 자기 문자 기득권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러다가요.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돼? 이승만 정권 들어서면서 어떻게 해?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 한마디로 보내는 말. 빨갱이. 이 말이 다 가야 다 이 말이. 노빨갱이지. 노빨갱이 집안이지. 이거면 다 끝나버려. 이거. 이 말은요, 1930년도에 중국 동북에 항일 운동하던 동북 한일 연군, 우리말은 연합군이죠. 걔들이 주로 유격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불어로 빡티장, 빡티장이라는 말은 빡티장, 빡티장이라는 말은 그 말을 이승만 대통령이 편지를 해서 최초로 씁니다. 빨갱이라는 말을. 사료에 나와요, 사료에.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상대를 죽이는 말을 씁니다. 사문난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노빨갱이지. 노빨갱이 구속이지. 선거철만 대보세요, 선거철. 저는 사학과를 나와서 답사를 많이 다녀요.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TV에 앉아놓고, 아, 쟤 빨갱이, 저 사람 빨갱이. 그럼 제가 물어봐요. 할머니, 빨갱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할머니 뭐라고 합니다? 그냥 동네 저기 누가 이장이 빨갱이래. 그래서 빨갱이. 근데 하여튼 그런 세월 지나고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는 또 한마디로 죽이는 말이 뭐야? 노른자머리. 아니, 아니, 아니. 친일파. 너 친일파지? 너 친일파 우선이지? 이 한마디로 죽여. 무슨 말이야, 아저 말이야. 그러니까, 사문난적.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빨갱이, 친일파. 요즘은 뭐라 그래? 요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요즘은 젊은 애들 일베라 그러지. 일베. 아, 저놈 일베야. 일베는 뭐야? 정상적인 성인지 감수성이 정상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보지 않고 아주 이상하게 보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그 정상적이지 않는 사회관념을 갖고 있는 그런 무리들을 일베라고 그래. 근데 애들은 뭐 그게 많지가 않으니까 아까 얘기하는 친일파, 빨갱이, 삼문전적 같이 그 정도는. 그래서 여기 요 주자학파하고 양명학파의 대립만 봐도 한국에서의 그런 것들 쫙, 그 다음에 일본에서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쫙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셨다, 지금.